오늘도 온라인 예배로서 모든 교회가 온라인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도 멕시코에서 지금 분당교회로 가고자 합니다. 분당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하고자 합니다. 분당교회로 왔습니다.
허용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해방 놓는 거, 이게 거짓 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단은 이 이간질의 대가예요.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같이 공부하자 그러면 누가 거기 응하겠냐고요. 최근에도요, 뭐 이단이 우리 순장님에게 접근해서 포섭을 하려고 그렇게 다가왔을 때 그 순장님이 그 사람을 마땅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교구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냥 보고만 하면 돼요. 그 교회에서 다 도와주거든요. 근데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이 불신이 잡혀있기 때문에, 불신이. 최근에 우리 딸한테도 그 이단이 접근을 해가지고요. 학교 가는데 그 심리검사 안 받아보지 않겠냐고, 공짜로 심리검사 받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귀가 솔깃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이제 성경공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런 식으로 이 본문 그대로예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고 분쟁하게 만들고 그 그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 이게 오늘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짓 교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저는 오늘 현실이 참 마음이 아파요. 사단은 이간질의 대가인데 거기에 우리 목회자들부터가 잘못한 게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꾸 그렇게 불신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제 설교를 듣고는 저한테 아주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그 화가 났느냐?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달라서 아름다운 우리라는 제목의 설교 도중에 목사님께서 현재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있다고 하셔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수란 자유주의로서 종교개혁을 통해 카톨릭의 그릇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의 자유에서 시작된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막 과격하게 그렇게 그 비난하는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 참 마음이 아프면서 또 형제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제가 사전을 다 찾아봤습니다. 이 진보 이거를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역사 발전의 합법 직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 또 보수,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 이런 원론적인 그 뭐 사전적인 의미, 그것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보수라는 것은 참 지켜야 되는 그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그게 보수고요. 진보는 잘못된 것들을 계속 이제 역사적으로 발전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게 진보 아닙니까? 그리고 이 형제가 그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 종교개혁가들을 그 보수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그 당시에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서 그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했다는 차원에서 종교개혁가들은 진보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 이 예수 믿는 우리는 때로는 보수가 돼야 되고 때로는 진보가 돼야 돼요. 어떨 때 보수가 돼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절대로 변질시키면 안 되는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차원의 모두가 다 보수가 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종교개혁가들처럼 잘못된 것들은 바꾸어 나가고 개혁하고 뭐 이런 면에서는 또 모두가 다 진보가 돼야 돼요. 근데 너무나 지금 이 용어 이런 거에 고착화가 돼가지고 서로가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각도로 시야가 다른 것 뿐인데 막 미치도록 그것까지 스스로 미워하고 원수 맺고 금 끊고 막 교회 떠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뭘 진짜로 지켜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그 형제의 그 글을 보면서 그 젊은 청년이 그렇게 막 교회에 대한 불신과 또 막 설교하는 담임 목사에 대하여 마음에 그 상처가 있고 그래가지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막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막 스케줄 정리해가지고 막 빨리 만나자 그래서 이 형제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금 여러분께 설명한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그러고는 막 금방 그
최근에 과격하게 말한 거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기분 좋게 여졌거든요. 내가 그 형제 고맙다 그랬습니다. 형제가 이런 글을 보내줬기 때문에 이거를 또 다른 오해하는 분이 있을 텐데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쁜 제가 왜 저끼고 그 형제를 막 급하게 만났습니까? 사단은 이간질의 대가니까 그 자기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상이 삐딱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식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거를 빨리 풀어줘야 오늘 주일 설교에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 급하게 만나자 그랬고 잘 수용을 해줘서.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 목회자들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 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그게 사단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오해를 사는 일은 하면 안 된다. 늘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 제가 그 형제와 대화하면서 정말 더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더 조심할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교회를 믿으셔야 돼요. 목회자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교역자 하나가 메일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다시 명심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뭐 커튼 뒤에 뭐가 있고 성도들이 들여다보면 막 시험에 들게 하는 이런 거 있으면 그거는 그것 자체가 그게 악한 일이에요. 뭘 들여다보더라도 잘못 생각하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면 고치면 되는 거고 오해하는 거 있으면 풀면 되는 거고 그렇게 서로가 하나가 돼야 거짓 교사가 말릴 틈이 없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교회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그렇게 분쟁으로 빠뜨리려는 이 공격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나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거짓 교사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거짓 교사와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호소를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호소가 뭐냐? 이 거짓 교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 나오는 살피고라는 이 헬라어는 스코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관찰하다, 눈여겨보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저거는 이단이래 그래서 그냥 떠나고 이것도 뭐 순종해서 좋지만요. 여러분에게 그런 통찰력, 영적인 시야가 있어야 돼요. 누가 그냥 뭐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딱 들어보고 아이 이건 이 복음이 아니네 이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뭐 걸핏하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 나는 자다가 일어나 생각을 해봐도요 어떻게 인간이 영생불사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느냐고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 어린아이 같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분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닙니까? 막 툭 건들면 요동하고 막 툭 건들면 흔들리고 왜 이렇게 요동이 심한가? 대답 간단해요. 영적인 시야가 없어서 그래요. 그 영적인 시야가 왜 없습니까? 말씀을 죽으러가 안 읽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진리를 모르는데 당연히 그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로마서가 오늘로서 끝이 나고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사도신경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을 몇 마디로 압축해 놓은 진리의 엑기스가 사도신경이거든요.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이제 같이 나눌 그런 생각하니까 막 준비하면서 지난 몇 주 동안에 너무너무 신나고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초기 사도신경을 암송하다가 예배가 온데 사도신경 외우다가 어느 단계에서 사도신경을 뺐습니다. 성경에 요거는 꼭 넣어야 된다, 요거는 꼭 빼야 된다 이런 지침이 없고요. 그저 신령과 진정
심정으로 예배를 하라고 그렇게 고민하기 때문에 제가 가슴이 아픈 게 뭐냐. 어릴 때부터 사도신경을 그냥 주문에 의해서 외워가지고 그냥 뭐 그냥 대표회도 끝나면 아무 생각 없이 줄줄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빌싸우면 이게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이 마음이 남기지 않은 신앙 고백은 주님께서 참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래서 뺐거든요. 이제 다시 넣기로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확하게 사도신경의 의미를 우리가 모두가 그냥 깨닫고 너무 부럽다고 한마디 한마디를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게 한다 할 때에 이제 우리 교회 예배가 더 은혜롭게 예배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려면 그 고백이 내 마음에 담기고 그 고백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아는 자들이 하는 감격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17절에 나오는 살피고라는 단어가 관찰하다, 눈여겨보다 이런 뜻을 가진 스코페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보라가 스코페오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단인가 아닌가? 저 목사가 되게 뭐지 잘하나 못하나? 이것도 살펴야 되지만 자기를 살펴, 자기를.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갈라디아 6장 1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 보세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근거가 뭐지? 인터넷에 누가 하나 읽고 그랬나? 내가 뭐 진보가 뭔지 알고나 내가 진보라 그러나? 내가 뭐 보수가 뭔지 뭐 제대로 알고 내가 보수 그러나?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아니 또 저 목사님은 또 믿는 사람은 진보도 돼야 되고 보수도 돼야 된다는데 저게 또 무슨 뜻이야? 이게 여러분의 생각을 형성하게 만든 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 하나가 돼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형성하게 된 배경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오늘 예수 믿는 가정에 자녀 교육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교육이 안 됩니다. 왜? 텍스트북이 다 달라요. 아버지는 이걸 기준으로 삼아 자기 그 인생의 모양이 결정이 됐고 아들, 딸은 또 전혀 다른 인터넷에 나오는 그거에 영향을 받아요. 이게 뭐 유럽도 아니고 뭐 미국도 아니고 이 국적불문의 이런 교육을 받아와가지고요. 옛날에 우리는요. 부모가 막 매를 들고 종아리에 줄이 가도록 맞아도요. 승복을 했습니다. 왜? 아빠 기준, 내 기준이 같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걸 승복을 하는데 요즘 애들한테 야단 못 칩니다. 승복이 안 돼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빠는 이 기준으로 야단 치는데 그 아들은 저 기준으로 하여튼 우리 아빠는 꼴통. 수용이 아니에요. 수용. 이 슬픔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서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영적 시각, 영적 시야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권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거짓 교사와 관련한 사도 바울의 호소가 뭐냐? 지혜와 순결함을 겸비하라는 겁니다.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를 딱 이렇게 와닿습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이건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 악한데 미련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악한데 미련하라? 이게 번역이 이게 썩 이렇게 그 매끄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미련한이라는 단어는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흠이 없는 또 순수한 또 섞이지 않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악한데 미련하기를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악한데 순결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거라 생각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는 순결한 사람. 그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선한데 지혜롭고 이거를요, 그것을 인식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 이게 그 선한데 지혜로운 의미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악한데 미련하고
그래서 필립스 영역 성경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선에는 전문가가 되고 막 얼마나 선을 추구했는지 선에는 전문가예요. 막 금방 분별이 돼요. 그런가 하면은 악에는 심지어 초보자조차도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싶다. 이해가 되시죠? 막 악을 얼마나 피했든지 그 뭔지도 몰라요. 누가 마약을 했다 그러면 마약이 뭐야? 밥 먹고만 먹는 거야. 밥 먹기 전에 먹는 거야. 마약이 뭔지를 몰라요. 어디 아플 때 먹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마약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악할 때 미련한 거예요. 어후 누구 집에 남자가 바람을 폈대 그러면 그 바람 피는 게 뭐야? 선풍기 샀다는 소리야? 그게 뭐 너무 그걸 피했기 때문에 뭔지도 몰라. 이게 악한 데 미련한 거예요. 선한 데는 너무나 많이 추구해서 전문가가 됐어요. 선한 일을 추구하는 일에는 너무나 지혜가 번덕번덕해요. 악한 거는 막 너무 피했기 때문에 여기에요. 뭐 한 50, 60대신 막 권사님 이런 분들을 보면요. 그 여고 시절 이런 영화에 나는 소녀들 같아요. 얼마나 세상과 담쌓고 살았는지 아 진짜 막 60, 70 이렇게 되시는 권사님들 중에 완전히 이게 소녀와 같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악한데 미련한 분이에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만 되는데 그것만 갖고는 모자라는 게 뭐예요? 세상이 너무나 악한 지혜가 번덕번덕이기 때문에 순진하게 순결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추구하는 일에는 전문가처럼 막 지혜가 번덕번덕하면서 어제도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 또 그럴 거예요. 저는 이맘때가 되면은 잠을 못 이루어요. 너무 괴로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 동성애라는 이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그 중학교 어린애가 고등학교 어린애가 뭘 알아가지고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 갔는데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 자기들만의 그 언어 용어를 가지고 그렇게 모집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만나고 그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막 대놓고 막 서울시청에서 그런 식으로 막 그 음란한 모양과 사진을 가지고 막 프레이드를 하고 하는 이것들이 이제 해가 갈수록 점점 심해질 텐데 유럽, 미국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잠이 안 올 만큼 두려운 게요. 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피켓 들고 막 그냥 막 그냥 막 악플 달고 욕하고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젊은이들에게 교회 이미지는 점점 꼴통. 이 그냥 막 상종하기가 힘든 그런 이미지로 자꾸 굳어지는데 그냥 막 그냥 그런 식으로 막 무대포로 그래가지고는 이게 뭐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뭐 동성애고 뭐고 간에 이 뭐 기독교의 이 존립이 지금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너무너무 지혜로워야 되니까 비둘기처럼 또 순결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숙제에 맞닥뜨려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앞으로. 게다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아마 한쪽을 그냥 막 그 사람도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도 같이 할 수 있다는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안을 분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교회가 이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진짜 복음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러면서도 또 동성애는 또 이거는 옳지 않다는 것을 잘 구분 짓기가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뱀같이 지혜롭고 성령님이 주시는 비둘기 같은 순결
해가지고 현실의 이런 무거운 문제들을 잘 복음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직조사와 관련한 사도 바울의 호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또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건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20절에 나오는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헬라어로 순트리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말은 너무 순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보다 훨씬 과격한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상하게 하시리라 하는 이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면 깨부수다, 박살을 내다, 그런 의미예요. 그 세 번역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했다 생각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계세요.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집단 우울증이에요. 집단 패배의식이에요. 막 모든 교회가 대부분이나 그래요. 이제 전도 안 된다. 부흥 안 된다. 한국 교회는 이제 유럽 교회 따라가고 있다.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오늘 이런 가슴 아픈 집단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복음의 엔진을 식은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엔진은 지금도 무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엔진이 무섭게 돌아가기 때문에 왜 이 차가 왜 안 나가느냐고 분석하려면 대도 간단합니다. 무서운 복음에 돌아가는 복음의 엔진에 기한을 1단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엔진, 무섭게 돌아가는 엔진과 바퀴와 연결되는 기아가 연결이 되면은 차는 앞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뭘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도 사실은 이 무기력해 빠졌다고 그렇게 탄식하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복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개봉된 교회 오빠. 2년 전에 고난 주간에 한번 설교 자체를 빼고 그 다큐멘터리를 한식은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편집해가지고 그 교회 오빠를 보내줬는데요. 그분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어요. 그렇게 소천했습니다. 이 교회 오빠는요, 그 이후를 배경으로 만든 내용이에요. 앞에 중복되는 것도 많지만 그 뒷부분의 내용이 저에게, 저는 뭐 그걸 뭐 열 몇 번 받는 사람 아닙니까? 영화로 보는데 또 충격이 돼서 또 충격이. 그 교회 오빠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딱 내 머릿속에 두 그림으로 딱 각인이 박혀진 두 그림으로, 이 대조적인 두 그림.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의 첫 번째 강력한 그림이 이거예요. 그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의 절규.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그림의 그림, 그분의 그림. 죽을 것 같다. 이게 절대 그게 과장스러운 절규가 아닌 게요. 그 가정 여러분 아시죠? 내가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이제 처대해놓고 산모가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조리하고 나오는다. 이게 무슨 이게 그런 공교로운 일이에요. 처대해놓고 산후조리원에서 몸 풀고 나오는 날 남편이 대장암 사기 된다. 그 소식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이따가 가슴 아픈 어머니의 또 죽음. 그리고 또 공교로운 게 뭐예요? 남편의 항암 치료가 종료되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발견한 아내 혈액암 사기. 숨이 쉬어집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에요. 이 그림이 너무 슬프게 만들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 한 그림밖에 볼 수 없는 인생과 다른 결정적인 두 번째 그림이 뭐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두 부부의 모습. 이게 또 다른 그림이에요. 어떤 분이 그 영화에서 은혜 받고 그 부부의 대사를 쭉 타이틀을 쳐가지고 그 인터넷에 올린 걸 제가 봤는데 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는 내용인데 그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남편이 이반의 집사님이 아내 오원주 집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내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인데, 어떤 면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당신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누가 여러분 자기 죽음을 코앞에 놓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고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암 걸리지 않은 제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나 지금 죽음이 지금 그림자처럼 어른거리는 상황에서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일이 구현될 수가 쉬운 일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이게 그 안에는 한술 더 떠요. 남편이 지금 그렇게 절망적으로 투병하고 있는 또 죽음의 그림자가 오가는데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게 오빠의 가장 큰 사명이야. 여러분, 그 남편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당신의 가장 큰 사명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 아내 고은주 집사님의 이런 담대함이, 이거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남편의 죽음을 앞에 놓고 이분이 한마디 한 거기서 답 다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내가 죽어가는 남편을 놓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남편 이관희 집사님의 이 말, 하루라도 더 살기 원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이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 더 온전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야. 육신을 가졌기에 똑같이 하나님 이러다 우리 가정 다 죽게 생겼습니다. 눈물로 처절하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게 확신을 가진, 어떤 확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이게 뭐 그냥 뭐 대단한 어떤 뭐 사도 바울, 뭐 어떤 이관희 집사님 이런 분들만 얘기가 아닌데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증거 하나를 제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감사 목회를 선포하기 바로 전후로 받은 건데요. 우리 교구 여전도사님이 신방을 갔다가 노트 하나를 저한테 갖고 왔어요. 이게 뭡니까? 보니까요. 이게 지금 다이어리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지금 화면을 좀 클로즈업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전부 다 감사해요. 빼곡히 1년 내내 이게 지금 감사로 지금 다 지금 이게 빼곡이 들어서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느냐.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기억, 그 상처, 그 어린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후로도 계속 지금 미술학원을 운영하다가 이거 실패해가지고 부채만 더 안고 가게를 정리했고요. 그리고 뭐 그 과정에 두 번의 교통사고를 또 당해요. 불행은 늘 겹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막 육신도 또
정서적으로도 막 굉장히 어려운 시간, 게다가 또 우울증이 와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2중, 3중으로 엄청난 상처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는 그 자기가 받은 그 상처야말로, 많은 아이들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이게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억지로 꿈을 가지는 거예요. 재기해야 되겠다. 지금도 힘든 그런 과정에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상담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이 미술을 지도하는 일을 돕고 있고 좀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써내려간 감사가 이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참 놀랐던 게 뭐냐면요, 이 전도사님 이걸 전해주는데 여기에 A4 용지 하나가 또 더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다짐하는 그 지침서 같은 거예요. 맨 위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감사 일기, 그리고 그 옆에다가 가능한 눈 뜨자마자 큐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 결의가 뭐예요? 이런 그 어려움 속에 자기가 감사로 이걸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말씀의 영향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침을 써놨어요. 1. 눈 떠서 시작해서 그 하루 전부를 생각해보고 감사를 적는다. 관로하고 소소한 감사, 슬픔, 어려움을 통한 감사, 기대, 소망을 적는 감사, 과거, 현재, 미래의 감사, 그리고 예일 이렇게 적어놨어. 예를 들어가지고요. 아무 감사도 못 느끼고 아무 일도 없을 때 땡땡 하루 종일 사고도 없고 무탈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자기가 이런 식으로 감사하자고 사례를 적은 거예요. 그리고 예이 환경이 너무 안 좋을 때, 현실이 너무 안 좋을 때, 관로하고 현실, 슬픔과 괴로움, 힘듦을 적으며 변화를 위한 기도도 함께 적는다. 그리고 선포한다. God is good. 느낌표.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도저히 오늘 하루 내 삶이 너무 무거워 감사할 거리가 없는 그날에는 미래를 꿈꾸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걸 내가 선포하겠다. 이걸 보고 내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요, 이런 어마어마한 감사를 매일매일 이걸 적어 나갈 수 있게 된 원동력은요, 투쟁하듯이 감사, 투쟁하듯이. 나 이 직원 학원 실패하고, 어릴 때 엄마한테 버림받았던 그 기억이 여전히 내게 상처가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짓누르는 공격이 있을 때마다 이거에 투쟁하듯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으로 큐티로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오늘 힘들면 내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로마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타나서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거 전해준 그 교부 여준사님이 밑에 한 줄을 더 써놨어요. 또 다른 집이에요. 이건 미국 유학 간 아들이 도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당 우리 교회 오시게 되어 눈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도움을 구하던 중 극적으로 아들이 10년 만에 도박에서 돌이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계신 것이 전도사인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됩니다. 누가 복음이 죽었다 그래요? 누가 전도가 안 된다 그래요? 누가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 그래요? 희망이 없는 건 믿음 없는 자기예요. 오늘도 여전히 엔진은 무섭게 돌아가고 있고 그 복음의 엔진에 바퀴로 연결하는 기아를 일타도록 늘 인생들마다 오늘도 삶 속에서 복음이 나타 역사를 내려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보수예요. 진정한 진보예요.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거는 목숨 걸고 지켜나가면서 그 사소하고 쓸데없는 거, 이까지 이념이 뭐예요? 정말 지켜야 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용서하는 거, 서로 하나 되는 거, 접근 방식이 좀
좀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아가고 그것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철저하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맛보게 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공부하면서 종종 불렀던 찬양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다시 불러보기 원합니다. 교회 오빠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 두 부부처럼 이 감사 노트를 절대로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를 악물고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써내려가는 우리 교회 이 성도님처럼 아버지 복음이 저에게도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지혜와 순결함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혼란한 세상에서 완벽한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적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될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Thank you.
현실적으로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불신을 당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탄식하는 시대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는 이 시대에 그러나 여전히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복음에 가까이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자들은 무서운 복음의 엔진이 돌아가는 그곳에 바퀴가 맞물려 있는 그곳에는 늘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이관희 집사님이나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나 10년 동안 도박 중독에 빠져 낙심하며 기도에만 해왔는데 그 아들이 되돌아와 이렇게 기뻐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가정가정들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인생이 너무 버겁고 무겁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에도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무거운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복음은 믿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증거삼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 교사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오해와 불신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한다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 신뢰하고 의지하며 속이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누가 어떻게 묻든지 나는 살아가는 이유가 삶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중국 우한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멕시코에서도 같이 예배하지 않고 가정에 따로 예배하는 이 모습 속에 우리도 2층 우리 방에 들어와서 분당교회를 향해서 달려가 봤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분당교회를 갔지만 이 원인은 중국 우한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 덕분에 분당교회도 가보게 되고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백문이 일답이라는 말 속에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 이 말 속에 느껴진 것이 생각나는 최근덕 목사 생각이 납니다. 그는 매를 맞아도 예수 또 맞아도 천당 예수 천당 이외는 할 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천당, 이름이 예수천당. 그때 일본 형사가 때리면서 너 예수천당 안 하면은, 소리 안 하면은 안 때릴 텐데 그러면서 때려 예수천당. 그때 하는 말이 병에 물이 가득한데 그 병을 탁 치면 뭐가 나오? 물 나오지. 또 치면 뭐가 나오? 물 나오지. 그때에 최근덕 목사 하는 말이 나에게는 예수 천당이 가득해서 그래서 나 때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 이외에 나오지 않는다. 헌병이
때리는 것을 중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질문에 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직하면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마칩니다.